커피 사탕 쿠키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있던 부대는 지난번 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땡땡에서 XX에서 YY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썰이 뭐라 그러셨는데요? 편집자님 찾아서 좀 넣어주세요. 네, 선장님! 태수야! 일본 김투수, 너가 해야 할 일은 행정 업무야! 안 그래? 그렇습니다. 채설이랑 제초 같은 것도 너 안 해도 우리 부서 이놈 많아! 그러니까 작업하지 말고 부서 와서 행정 업무나 확실하게! 그렇게 저는 모든 작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 물품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바꾸게 되었는데, 먼저 사무실 내 책상, 의자들이 제가 상병이 꺾였을 때쯤 다른 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부대에 있는 그런 책상이나 의자 막 이런 것들이 막 바뀌는구나. 책상들이 그 70년대, 80년대에 사용되었던 막 치면은 쿵쿵 소리가 나는 철제 책상들을 대체해서 나무 책상들로 다 바뀌게 되었고, 의자는 90년대 초중반이 컴퓨터실에서 사용하던 그 의자에서 검은색의 폭신한 의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뭐가 바뀌려나 하던 중에 이번에는 매트리스를 교체하게 되었죠. 원래 쓰던 그 풀색, 그 풀색 매트리스에서 공군만 쓰는 매트리스로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 공군이군요. 즉, 위에 풀색 3단 접이식 매트리스에서 아래에 있는 푹신한 푸른 매트리스로 바뀌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당직날, 당직 근무를 서면서 저는 충격적인 예정사항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음 주에 관물대 작업이 있던 거였죠. 그래도 당직날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예정사항에 적혀있던 관물대 작업의 날이 밝고 나서 저는 그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그때를 후회하게 됩니다. 그날이 밝게 되고 일과 시간에 한참 책을 읽던 도중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사항실에서 전파합니다. 부대 내 모든 병사는 즉시 관물대 작업을 위해서 생활관 앞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부대 내 전 병력은 즉시 관물대 작업을 위해서 생활관 앞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 전달 끝. 부서별 한 명씩은 안 보내주시던 반장님께서 모든 병사를 다 나오라고 하니 그냥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활관 앞에 집합하니 병사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었고 모든 병사들이 다 모이게 되었죠. 아, 보급 담당 간부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관물대 작업을 실시할 건데 관물대 작업이 뭐냐 하면 너네 관물대에 있는 내용물들 전부 다 니네 침대 위에다 비우고 기존의 관물대 다 꺼낼 거야. 그리고 너네 새 관물대 받아서 그 새 관물대 쓰게 되는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거수. 즉, 요거를 똑같이 쓰는데 기존에 쓰던 거는 버리고 새로운 이걸 받는다는 거죠. 사진은 제가 기존에도 사용했던 그것 그대로 관물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망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당시 부대원은 관물대 수와 일치하지 않았죠. 기존에 쓰던 방식과는 달라지면서 인원도 변경된 것입니다. 즉, 관물대가 부대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당시 8명이 사용하던 생활관에 관물대가 12개, 6명이 사용하던 생활관에 관물대가 8개. 이유는 2층 침대는 있었지만 2층은 비워두고 아예 안 썼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부대원 중에 10명은 환자여서 관물대 작업이 불가능. 이와 더불어 병장들 다수는 뭔가 삘이 쎄하다며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그날 휴가를 받아서 다 나가 있는 상태. 실질적으로 병사들 중에 관물대 작업에 가능한 인원은 부대 인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만약에 50명이면 관물대 100개 작업해야 되는 거야?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군대에서 까라면 까야죠. 각 생활관별로 자기 생활관의 관물대를 알아서 불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관물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저게 무게가 써있기로는 400kg인가? 뭐 700kg인가 뭐 그렇게 써있었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아서 가물가물하네요. 빈 관물대의 무게만 위에 적은 대로 400인가 700이었는데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 차있는 관물대도 많았죠. 그런 관물대는 사용하지 않고 빈 관물대로 놔두었습니다. 이분 헬스 안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400kg가 나가? 뭐 금으로 만들었나요? 40점 몇 킬로 뭐 이렇게 70점 몇 킬로 이렇게 써있었는데 그 뒤에를 안 보고 그냥 앞에만 보셨나봐요. 가물가물하다고 썼으니까 봐주자고요.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관물대를 장바구니 들듯이 든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생활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병장 중 한 사람이 사다리차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생활관 입구는 사다리차가 들어오기엔 좁고 창문으로 관물대를 넘기기에 또 비좁다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들 수 없기 때문에 눕힌 후 밀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밀면서 복도로 빼내는데 문제는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은 밀면서 내려가면은 잘못하다가는 밑에 있는 병사가 심하게 다칠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반 강제로 계단에 닿지 않게 조금씩만 들고 생활관 입구에 내려놓고 제가 사용하던 생활관의 관물대를 다 꺼냈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급간부. 야 얘들아 이거 여기다 두면 안 돼. 저기 도로 위에다 올려야지. 이거 교체 가능하지. 생활관이 여기 있고 관물대를 내려놓은 위치가 여기였는데 목표 도로가 여기 있고 오르막이 있고 경사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앞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해보면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생활관이 있는데 지금 관물대를 생활관 앞에 있는데 여기다가 관물대들을 세워놨었는데 여기가 아닌 이 아래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계단 밑으로 해서 경사가 엄청 가파른 계단 밑에 도로가 있고 요 도로에 여기 밑에까지 이 관물대를 들고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즉 계단 1이나 오르막길을 지나서 저 목표 도로의 관물대를 다 갖다 옮겨 놔야 된다는 점이었죠. 계단 1과 오르막길 사이에 다 풀이고 저 두 가지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힘들게 관물대를 목표 도로에 옮겨 놨을 즈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장들이 사용하는 생활관의 위 적은대로 당일 휴가를 나갔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상병 1병 후임인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이 다 빠진 상태로 휴가 나간 병장들이 사용하는 관물대를 저희가 도와주는데 힘이 다 빠져서 그런가 이때부터 전부 다 그냥 계단에서 앞에 너무 빠르게 밀리지 않게끔만 막으면서 그냥 살살 밀면서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관물대 내리는 작업이 끝나고 그걸 25톤 트럭에 실어서 근처의 큰 부대로 보냈죠. 1시간쯤 지났을까? 25톤 트럭을 통해서 새로운 관물대가 도착했고 저희는 새로운 관물대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것도 엘리베이터는 원래 없었고 사다리차 없이 직접 계단으로 올려서 운반해야 됐죠. 아, fuck! 이게 내리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목표 도로에 새로운 관물대가 온 걸 들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입장이네. 하지만 새로운 관물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힘이 다 빠진 사람들은 부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그래도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다친 친구는 바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세 달 동안 기부스 신세를 하게 되었죠. 어찌 저찌하여 관물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을 무렵 상황실에서 주임원사님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이 개씨발! 주임원사가 으악! 거리는 소리를 내길래 저희와 같이 작업하다가 다쳤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소리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첫 번째, 저희 부대의 계단은 바로 지금 아래에 있는 이렇게 생긴 계단과 매우 흡사했는데 이 계단의 끝! 살짝 튀어나온 부분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개박살 나 있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계단의 위 사진과 마찬가지로 옆에 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 같은 것도 몇 개가 박살나서 정말 표현 그대로 달랑달랑거리고 있었죠. 세 번째로 마음의 편지함이 있는 생활관 좌측 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산산조각. 네 번째, 위에 사진처럼 비상구 표시가 있는 1층, 2층 올라가는 계단,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비상구 표시 등 전부 다 완전 박살. 다섯 번째, 일부 생활관은 관물대를 눕히는 도중에 잘못 눕혀서 생활관 문이 완전 아작. 여섯 번째, 계단 사이사이에 있는 소화기들 밑에 받침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싹 다 전부 박살.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물대를 들기엔 너무나도 무거워서 복도에서 밀면서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밀면서 지나갔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 결과 복도 바닥에 관물대 끌린 자국. 그렇게 관물대 작업하면서 박살난 게 너무 많았던 탓일까요? 생활관 문이나 마음의 편지함은 고쳤으나 제가 전역하기 전까지 박살난 계단들은 보수를 못했고 계단의 봉, 소화기 받침, 비상구 표시 등 아무것도 못 고쳤습니다. 다음번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부대원을 몰살시킬 뻔한 취사병, 피트 주방세제, 이걸 먼저 썼어야지. 부대 아래 식당 강아지 때문에 부대 뒤집어진 썰, 부대에 열린 천하제일 폐급 대회 썰, 뇌후 경고 때문에 깨웠는데 아무도 쓸모없어서 당직사관 한숨 쉰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커피사탕 쿠키님께서 고작 관물대로 부대 폭파시킨 썰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부대를 폭파시켜봤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제 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구군장병 여러분들 몸이 먼저입니다. 다치지 마세요.